자, 마지막으로 질문. 라디오스타 공식 질문. 네, 이민호 씨에게 영상 편지란?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다. 솔직히 뭐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. 뭐 영상 편지. 네. 네. 아, 화내지 마시고요. 예. 네. 그리고 또 여기서 네가 화낼 위치가 아니야. 제일 어려워. 아, 너보다 나이가 많아. 예, 예. 저기는 반백살이야. 그러면 이민호 씨에게 뮤지컬이란? 한 편의 영화다. 영화다. 그럼 궁금한 게 이민호 씨에게 그럼 영화란? 한편의 드라마다. 아 그래요?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? 어, 이민호 씨에게 자, 드라마란? 드라마란 한편의 연극이다. 연극이. 어 지쳐서 못할 것 같은데. 이제 연극 써서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. 어, 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정화 형이 저한테 연극이라 하라 그랬어요. 아, 저분한테 예. 개그는 배우지 마세요. 관둔 분이거든요. 정성화 씨에게 조승우 씨란? 함께 걸어가야 될 나의 가장 멋진 동료. 승우 동생아? 네.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. 농담이야. 승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조승우 씨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네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어. 실제로 친하시죠? 네, 친합니다. 아, 그럼 숭배하는 건 아니죠? 정성화 씨에게 마지막으로 뮤지컬이란? 내 인생의 엔진 과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엔진. 네. 뮤지컬 위해서 난 가장 활력 있게 달릴 수 있고 아. 뮤지컬 위해서 난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이면 영화는 뭔가요? 영화는 내 인생의 어떤 네. 그, 뭐 그 엔진을 네. 움직이는 연료라고 생각해요. 뭐야? 아, 영화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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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는 뭔가요, 개그는? 그 물을 움직이는 바퀴라고 생각해요. 파산 되고 괜찮은데? 마무리 다 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남경주 씨에게 뮤지컬이란? 아, 뭐 내 삶의 거울? 네,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. 예. 그리고 제 삶도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거울처럼 늘 보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거의 자신과 같은 존재네요. 그렇죠. 예. 뭐 어떻게 보면 똑같죠. 예. 그리고 세월도 그만큼 많이 바쳤고. 자,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공연이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누군가에겐 생애 첫 뮤지컬 관람일 수가 있고 꿈을 키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삶의 위안을 받는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. 예.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무대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. 네. 아니, 정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다음 주에 만나요. 제발! 제발.